정유라 씨가 뭔 얘기했냐? 이 인터뷰 있고 나서 한마디를 페이스북에 한 것 같은데요.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불공정은 대기 아직 의사를 하는 것.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유족관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SNS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진을 딱 올려놓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막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주권 방송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감히 왜 두 사람을 비교? 그래, 내 제의가 되게 저는 처음에 네.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네네.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을 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갤럭시와 에? 애플, 아이폰 네. 이렇게 핸드폰이다. 비교 핸드폰에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근데 뭐 사람과 개를 비교한다든가 천사와 악마를 비교한다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이 있는데 이건 비교가 아니라 대조의 이제 문제죠. 극과 극이 있는 그래서 사실 비교는 좀 그렇고 한전 이제 그런 걸 올렸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으신 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거기에 등장하신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껴든 네. 거죠 주제에 넘게. 숟가락 얹은 거네요. 네. 근데 그 정유라 씨가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는. 조국 전 장관이 정유라 씨한테 뭐 했어요? 이게 번지수를 그 잘못 찾은 게 그 자기 어머니를 구속시킨 사람은 네. 윤석열이었다. 이게 사실이죠.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아, 그럼 조민 씨 아버지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뉴스를 안 보시는 분인 거야. 아니 난 이게 왜 네.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가 조국 전 장관이 정유라 씨한테 뭘 했길래 얘가 이럴까 했는데 아 이게 윤석열을 착각했군요. 그렇죠. 토리를 네. 착각했거나 윤석열을 착각했거나. 그러,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서 주소 들은 얘기는 다 썼어요. 불공정이니 좌파니 이런 얘기를 다 썼는데 하여튼 정유라 씨는 일단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요. 독해력에. 네. 네. 무슨 독해력에 문제가 있냐면 이 자질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의사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 의사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조미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동료와 선배들이 말하기로는 자질은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자질이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동료와 선배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더라라는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본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유라 씨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주변의 주변인들이. 평가 특히 이 의사인 조민 씨를 의사인 동료들이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유라 씨는 누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승마 선수들의 평가가 있어야죠. 이게 이제 네네. 까고 싶은 거. 그래서 주변 승마 선수들이 내 자질이 있다 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되는데 그냥 지 혼자서 내 자질이 뭐가 부족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어디서 들었든 엄마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뭐 너 자질이 있다라고. 하여튼 독해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조민 씨가 얘기한 거는. 또 어떤 의사 한 놈이 뭐라더라? 자기는 몇십 년을 의사를 해도 아직도 환자 보기가 겁나는데 의사 자질이 있다고 했다. 네, 이게 조그만 애가 의사 자질이 있다 그러면서 네. 막 뭐 비난하는 걸 봤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얘들 진짜 심각하구나. 뭐 이제 남의 평가를 떠나서 네. 설사 조민 씨가 스스로 자기가 자질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자질과 자격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이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꼬마들한테. 너는 보니까 그런 자질이 있어. 잘만 조련하면 될 것 같아. 이 얘기하고 현재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트 선수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죠. 맞아요. 근데 자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한 건 자격을 얘기했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의사가 문제죠. 수십 년 환자를 봤는데 아직도 무서우면. 자질이 없는 거네. 자기는 자질이 아니, 자질도 없고, 어. 자격도 없고. 네. 빨리 그만둬야죠, 의사를. 아이고, 뭔가. 자기 고백해버렸네요. 그 단 하나에 꽂혀가지고 뭔가 자기 건드리는 것 같아요. 코트리를 그러니까. 잡는 거죠. 아니,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질을 가진 의사와 네. 전혀 없이 아무것도 못한 30년 일만 한 의사, 누가 더 좋은 의사인지는 네. 환자들이 잘 알죠. 그 억지로 네. 그 의사가 되라고 강요를 받았겠네요, 그런 분들이.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20-30%가 안 나왔잖아요. 그 맞아요. 안철수 씨가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딴 거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맨날 청년들한테 멘토한다면서 무슨 얘기 꺼냈냐면 의사하지 말라. 노골적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맨날 했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의사 의대 갔어도 때려치고 딴 거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뭐 안철수 씨는 지금 그 의사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괜히 딴짓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의사들 중에 진짜 의사가 좋아서 하는 사람 많지 않다 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사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수단이 될 거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겠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유라 씨는 놀라운 것은 그렇게까지 큰 사고를 쳤잖아요. 이 가정이 네. 어머니하고 둘이서 하나도 반성하는 게 없어요. 우리 억울해. 억울하다. 지금도. 제가 네. 그러니까, 요거 이 요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태까지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야, 그래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진짜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정유라 씨가. 요거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정유라 씨가 말한 네. 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러면서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네. 거죠. 하나도 반성하는 게 없어요.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인간형인데요. 이런 정유라하고 이제 장지원의 아들 노엘하고 비슷한 네. 계통이죠. 네. 아, 좀 화내실 것 같아요. 이제 정유라, 노엘 좀 비교할 걸 비교해라. 댓글로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자질 얘기인 것 같거든요. 계속 변하지 않는 이런 가치와 인생 가치가. 이게 자질이 아니고 이거는 그 쉽게 하면 정신상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양호한가 양호하지 않은가를 가르는 최고의 척도는 저는 반성 능력이라고 봐요. 네. 반성 능력이 있으면 그건 정신 건강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양호하지 않은 거고 거기서 갈리거든요. 네. 예, 반성을 할 줄 알면 성장도 하겠죠. 당연히 계속 더 성장하겠죠. 근데 네. 반성을 못한 사람은 성장은커녕 퇴보를 한단 말이에요. 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반성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리고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함께 있을 때 반성이 가능한 거고 그게 없으면 무서워서 못해요.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아, 그러네요. 네,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할 것 같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성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유라, 장재원 아들 노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배층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그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뚜아나였던가? 네.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인식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빵을 달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쳤냐,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 얘기를 해서 뭐 프랑스 혁명이 터졌다는 이런 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배층들이. 네. 지금 한국의 지배층들이. 네. 네. 그만큼 국민들의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제가 아까 가정교육 얘기 들었는데 가정에서 그런 인식을 심어줬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장 내용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런 네. 교육을 하죠. 네. 자 요즘에 부자들 보면 가난한 집 애들하고 놀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부자 집 애들이. 놀지 말라고 그러죠. 베린다고 하나? 그렇죠. 데려와라. 내가 걔 어렵게 산다며 데려와라. 밥이라도 먹이자.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요. 야 왜 그 거지 새끼하고 놀아? 네. 넌
걔하고 놀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부모가 가르쳐요, 걔들은. 그럼 어릴 때부터 걔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나는 다른 종족이야, 쟤네들하고는. 저 거지 새끼들하고는 놀면 안 돼. 쟤네들은 내가 장차 지배해야 될 개돼지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정신병적인 심리, 우월주의적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마 그렇게 키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최정유라 씨가 얘기한 돈도 실력이야 이 얘기는 거꾸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가난한 게 자랑이냐? 거지 새끼들아? 이렇게 욕한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자체가 전형적인 지배층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그 중에도 엘리트층 안에도 나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 적폐 세력의 지배층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식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크는 거죠. 그러게요. 예, 노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 노엘은 예, 이게 한국 이름이에요? 아니요. 래퍼 하면서 지은 이름인 거죠. 아. 상품이죠. 상품. 저는 사실 노엘 씨가 나왔을 때 장재원 아빠에게 뭔가 대들려고 일을 일으키나? 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아니, 망가지더라고. 그런 감정도 있겠죠. 대들 수도 있어요. 유승민도 대들었고 좀 대들었잖아요. 근데 성공 못하고 결국 굴복했다는 게 문제죠. 요번에 요번 최근에 말한 말이 가장 좀 저는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전두환 시대다. 너네 잘못 말하면 다 잡혀가. 막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전두환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거죠. 고문당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겠죠. 마음 잡아다가 네. 이제 막 고문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못하는 시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정유라는 자기가 쫓겨난 게 잘못된 시대다. 이제 윤석열이 됐으니까 나도 할 말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상화 그 비정상에 대한 미국을 정상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문할 수 있는 나라, 개돼지로 취급할 수 있는 나라. 저는 이게 이제 조민 씨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극단적인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 조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뭐 세상을 보는 눈, 뭐 마음이 좀 변화가 있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일단 안 하겠다 여기서는 그걸 전제하고 나서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저희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는 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하고 너무 반대되는 너무 반대죠. 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한테 미안함을 가진다. 자기가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일을 겪으면서 조민 씨가 겪은 건 정말 참혹한 고통이거든요. 맞아요. 부당하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원한만 가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꼬이고 그러면 적개심, 원한, 분노 이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민 씨는 그런 통찰까지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아, 나름대로 그래도 뭐 강남 좌파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좀 엘리트층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혜택을 좀 입은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 부당하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이해를 한 거 아니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그게, 성숙한 자세죠. 그게 그렇죠. 공감 능력이고 그다음에 뭐 역지사지의 입장인데 아, 내 이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래서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역시 또래 친구들한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이거 배웠으니까. 이 과정에서도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TV조선 댓글 부대님들은 정유라 씨 인터뷰했을 댓글들을 조민 씨 댓글 인터뷰 댓글에 쓰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 그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고. 분명 그런 건 있었거든요. 너희가 왜 이런 집에 안 태어났어? 뭐 이제 이런 집에 태어나는 것도 실력이야. 이러면 이제 종유라처럼 되는 거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아, 그 자체도 아픔이 될 수도 있겠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죠.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조금. 그러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잘할 것인가. 노엘과 같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죠. 종유라처럼 생각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가
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유라 씨는 이제 남탓만 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네. 자기 성찰과 성장이 없는. 또 조민 씨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역할과 책임을 네, 하는 사람. 그러면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